안녕하세요, 라니입니다. 유한의 러스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내초 맨몸운동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무려 13살 때부터 맨몸운동을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쉬지 않고 소방관 일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. 현재는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 대형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맨몸운동 방법과 팁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유한의 러스가 알려주는 집에서 강력한 등근육을 만드는 그 운동 루틴과 팁들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의자 위에서 진행하는 하이퍼 익스텐션 동작이라고 합니다. 둔근이나 대퇴 이두가 아닌 후면 상체 근육을 털어주기 위한 동작이기 때문에 등근육에 강력한 수축이완 자극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대한의 가동 범위를 사용하여 척추의 굴곡과 신전을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. 이렇게 20번씩 두 세트 진행해 주나가네요. 이렇게 해서 등 중상부 근육들을 충분히 활성화시켜 주었다면 이제는 등 하부를 털어줄 차례이죠.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의자 위에서 진행하는 리버스 레그 레이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. 해당 동작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서 둔근이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고 등 하부가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는데요. 고관절만 사용하여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둔근의 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요추에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척추의 굴곡과 신전을 가져가며 등 하부를 강력하게 쥐어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. 해당 동작의 경우 등 하부와 둔근 그리고 뒷벅지의 근육을 전반적으로 강화시켜 줄 수 있으며 다리를 들어올리는 동작 특성상 다리에 몰려있던 혈류를 다시 추간판 쪽으로 올려 보내주면서 허리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역시 첫 번째 종목과 마찬가지로 총 20회 반복 두 세트 진행해 준다고 하네요. 세 번째 종목은 엔젤 암폴백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. 땅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천사가 날개를 뒤로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. 아무래도 중량 없이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등근육의 강한 수축감을 가져갈 수 있도록 역시 척추의 신전을 가져가며 후면 근육을 쥐어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. 해당 동작은 30초 동안 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한 세트로 총 두 세트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. 이렇게만 따라하면 나름 생각보다 굉장히 체계적인 방법으로 집에서도 등운동을 진행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아무리 맨몸 운동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중량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이 정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책가방에 책을 넣어서 중량을 추가하거나 덤벨 한두 세트만 구비하여도 좀 더 강력하게 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. 그렇다고 덤벨을 중량별로 구매하게 되면 부피도 클 뿐 아니라 가격도 상당하지만 지금 보시는 무게조절 덤벨을 사용하게 되면 단 하나의 덤벨로 적게는 3kg에서 무겁게는 32kg까지 손쉽게 1kg 단위로 중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세트만 있어도 집에서 운동할 때 보다도 효율적인 점진적 과부하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럼 덤벨을 활용한 등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플랭크 덤벨 로우가 있습니다. 푸쉬 준비 자세에서 좌우 교대로 덤벨을 위로 당겨주는 동작으로 등근육뿐 아니라 전반적인 코어 근육까지 함께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덤벨을 들고 진행하다 보니 칼핏이나 두꺼운 매트와 같이 푹신한 지면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.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인클라인 덤벨 로우입니다. 상체를 45도 각도로 고정한 상태에서 팔꿈치를 등 뒤로 당겨주는 느낌으로 해당 동작을 진행하게 되면 전반적인 등근육의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때 상체의 각도에 따라서 좀 더 다양하게 부위별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. 이외에도 사리레어 벤치프레스 그리고 스쿼트 데드리프트 등 원클릭 덤벨 한 세트만 있으면 헬스장 부럽지 않게 다양한 중량을 사용하여 점진적 과부하를 가져가면서 전신의 모든 근육들을 발달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헬스장보다는 홈짐에서 홈트레이닝을 더 선하는 분들 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저 역시도 요즘 헬스장 갈 시간이 없을 때 집에서 원퀵 덤벨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. 7월 14일 금요일부터 7월 24일 월요일까지 개당 5%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혹은 댓글란 링크를 통해 자세한 이벤트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듣근하세요.